지혜를 추구하는 영적인 지휘자,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지휘 인생 40여 년, 정명훈의 신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휘자 정명훈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해온 음악인 중 하나다. 정명훈이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영입된 것은 지난 2005년의 일. 우리나라가 낳은 대지휘자 우리 정명훈 씨가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의장은 정명훈 감독에게 서울시향을 세계 10대 오케스트라로 키워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정 감독에 대한 대우는 파격적이었다. 연간 보수 2억 원, 연주회당 지휘료 3,500만 원, 항공비 월 250만 원과 국외 활동비 연간 4만 유로, 유럽 주재 보좌역 연간 3만 유로, 공연 관련 입국 시 퍼스트 클래스 2매, 매니저 등에 대한 비즈니스 클래스 연간 5매 등. 지난 10년 서울시향에서 정명훈 감독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약 14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감독을 둘러싼 논란.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출범한 지 10년이 된 서울시향에 그동안 국민 세금 약 1,000억 원이 쓰였습니다. 세금 쓰는 일이 투명해야 하며 또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정명훈 감독을 둘러싼 첫 번째 논란, 고액 연봉 문제부터 짚어봤습니다. 21살의 정명훈.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한 정명훈이 귀국하자 김포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수만 인파가 그를 따뜻하게 맞았다. 말 그대로 국민 영웅의 탄생이었다. 그렇게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정명훈은 이후 미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을 오가며 지휘자로 이름을 알려나갔다. 1989년엔 프랑스가 자존심을 걸고 설립한 바스티유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로 전격 발탁. 세계 음악계를 놀래켰다. 1995년과 2003년 프랑스 최고의 지휘자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코망데르 레종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정명훈이 한국의 서울시향을 선택한 지 10년째. 정명훈의 서울시향은 이제 아시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음악계 안팎의 평가다. 그러나 정 감독은 이딴 논란과 구설에 휩싸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 그런 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집안에서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한낱이 모르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이게 소리 갖고 이제 거기다가 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건 뭐 this is not even a problem. 그리고 그걸 따로 해결을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알려질 거고. 막말 논란으로 시작됐던 서울시향 사태가 이제 몸값 논란으로 번진 모습이죠.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 그를 향해 쏟아졌던 고액 연봉을 비롯해 사실상 연봉이 많다는 점도 인정을 했는데요. 경비를 포함한 정명훈 감독의 총 연봉은 2010년 최고 2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왜 자기 이제 돈을 많이 받으면서 일을 잘 못합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다 왜 이 돈을 줍니까? 그건 주는 사람한테. 정 감독의 보수는 공연 횟수에 따라 해마다 달라진다. 2005년 서울시향과 정명훈 감독의 최초 계약 당시 직무 수행 사례비 연간 2억 원 외에 공연 1회당 3,500만 원씩의 지휘료가 따로 책정됐다. 정 감독의 회당 지휘료는 해마다 올라 지난해 기준 4,900여만 원에 이른다.
세계적인 지휘자에 대한 예우라고 하지만 한국 음악계에선 보기 힘든 타격이다. 공연마다 또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지 뭐 그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이제 외국인이니까 뭐 그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지휘자를 받고 지휘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명훈 감독은 2억 원이 넘는 연간 보수에 약 6억 원에서 1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지휘료 그리고 항공, 차량 등의 경비를 포함 최저 약 10억 원에서 최고 약 20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정명훈 감독이 1998년 KBS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를 맡았을 당시 지휘료가 따로 책정되진 않았다고 한다. 국내에 10주 체류하는 조건이었고 주당 2만 6천 US 달러. 국내 활동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지급된 거였어요. 1998년 KBS 연봉 약 3억 6천만 원. 7년 뒤 서울시향의 첫 연봉 약 8억 8천만 원. 정 감독과 서울시향의 계약 결정 과정이 궁금했다. 2005년 서울시향의 책임자였던 당시 세종문화회관 김모 사장을 만났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전혀 몰라. 네. 전혀 모르고 이미 그 분위기 전에 시장님이 딱 잡고 오다 내리니까 사용을 하면 된다니까. 내가 돈 주는 거 다 했고. 같이 만나서 뭐 좀 이런 거 계약 이런 거. 아, 점심은 뭐지 시장하고 같이. 아, 시장님하고 같이. 아, 이런 이제 되면서 내가 아, 수업 많다고 이러니까 점심으로 재산 뭐야. 사랑했잖아.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는 서울시 문화과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시향을 그럼 독립적인 그 재단 법인으로 만들고 지휘자를 정명훈으로 가지고 오자는 당시 이제 시장님의 그런 또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정명훈 씨를 만나러 갔는데 그 요구하는 게 너무 소문이 없는 요구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제 세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었거든요. 서울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요구 조건 때문에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계약은 성사됐다. 처음에 했던 요구보다 많이 낮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기억은 나세요? 안 낮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또 공명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되자마자 바로 계약을 해서 데리고 와버렸으니까. 터무니없이 못 가서 좋죠. 내가 그거를 내고 했지만 그 국제정화료 나오는 것만 해도 1년에 수만 불이 나오는 지휘자가 한둘이 아니에. 그래서 나는 쓰는 대로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시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아주 미니멈으로 깎아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대로 해서 시향에서는 계약서대로 칠 텐데 뭐가 문제? 그게 많다고요. 2005년 재단 법인화 이후 10년간 서울시향의 총 예산은 약 1,500억 원. 이 중 약 1,000억 원은 서울시 출연금, 즉 세금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삼성이랄지 롯데랄지 이런 뭐 기업을 대표하는 뭐 감독이라면 뭐 200억을 받든 300억을 받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엄연히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예술기관이거든요. 정명훈 감독의 연간 보수와 회당 지휘료는 2010년 이후 해마다 5%씩 자동 인상되고 있다. 지금 뭐 경제적인 시점에서 사실 많이 모든 국민들이 힘든데 또 그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줘야하는 음악 감독은 뭐 당연하게 무슨 매년 5% 오른다. 이게 과연 국민들의 이해 정서와 맞을까? 3년 전 정명훈 감독이 서울시향에서 과도한 대우와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촉발시킨 이는 연극 연출가 김상수 씨다. 정명훈 감독이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었다. 가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어리 돼버린 거예요. 서울 시민이 세금을 내면서도 자기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 밀실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정명훈이가 어느 정도 돈을 받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김상수 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거셌다. 세금이 아깝다면 서울시향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자꾸 지금 정명훈을 뭐 20억 줘도 아깝지 않다. 예술을 하는데 왜 돈 얘기를 하느냐.
그 투명성과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꾸 예술을 갖다 들이대는데 예술이라는 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향의 상임작곡가인 진은숙 씨는 대형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상임지휘자라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적으로 봐도 그 유명한 지휘자, 뭐 카라얀이라든가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그런 뭐라 그럴까 배우나 이런 부분에서 그 남들은 알지 못하는 엑스트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뭐 어디에 뭐 연주를 봤는데 뭐 호텔에 뭐 어느 호텔에 묵어야 돼, 호텔에 뭐 아침 식사는 뭐 특정한 종류의 어떤 취지를 원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도 계약서에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래도 그거 가지고 독일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뭐 사실이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지휘자들의 연봉이다. 연봉 순위 1위는 시카고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로. 그의 연봉은 24억 원에 달한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마이클 틸슨 토마스로 약 22억 원 선이다. 3, 4위 연봉 수준은 각각 약 21억 원과 약 18억 원이다. 2018년 이후 베를린 필 지휘자설이 유력한 LA 필하모닉 구스타보 두다멜이 5위로 연봉은 약 15억 7천만 원. 두다멜의 연봉이 같은 기간 정명훈 감독의 것과 비슷하다. 정명훈 감독이 세계적인 지휘자라면 그가 받는 보수가 과하다고 할 수 있을까? 국제적인 그 뭐 톱 클래스의 지휘자 중에 한 명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휘자 중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동시에 다 지휘한 사람도 없고 아시아에 지금 현재는 현역으로서는 가장 아시아 지휘자로서 유명한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계 클래식계의 시선도 궁금하다. 우리는 권위 있는 클래식 평론가로 꼽히는 노먼 레브레히트를 만났다. 그는 정명훈 감독의 서울시향이 교향악단으론 아시아 최초로 도이치 그라마폰사와 음반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This is an orchestra that has a 10 album contract with Deutsche Grammophon. No other orchestra in the world has a 10 album contract with any label. So to go from zero to a 10 album contract is what we would call in this field achievement, and that achievement has to be rewarded in some way. 그에게 정명훈 감독이 받고 있는 회당 지휘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If you're saying to me £25,000 per concert or £30,000 per concert, I would say that's very high indeed. A conductor in London, a famous conductor in London, would not be earning more than £8,000 for a symphony concert. But if you're talking of a music director who is there much of the time and who is applying himself to what the orchestra does, then you have to look at the global fee. 음악계 안팎에선 정명훈 감독이 이끌어온 서울시향이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액수만을 두고 고액 연봉이라며 비난하기엔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명훈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액 연봉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감독 가족이 부당하게 사용한 항공료 1,3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우리 기자분들께 뭐 설명하는 뭐 그런 방식. 정명훈 감독에 대한 서울시 특별조사 결과 발표 후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런저런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명료하게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쭉 저희가 정명훈 감독 관련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감독 가족이 부당하게 이용한 항공료 1,300여만 원을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환수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건 뭐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설명하고요. 네. 뭐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급적 빨리. 정명훈 감독이 서울시향 공연 등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연평균 100일 안팎.
그는 서울시향 상임지휘자이자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다. 서울시향은 공연을 이유로 입출국 시 정명훈 감독 부부에게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매니저용 비즈니스 클래스 2매 등도 제공했었다. 특혜 시비가 일자 2011년 재계약 후엔 정 감독 부부에게만 항공권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특별조사 결과 2009년 매니저에게 지급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매를 매니저가 아닌 아들과 며느리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항공료가 1,300여 만 원이다. 정명훈 감독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입니다. 그러면 공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작진은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 측에 지급한 항공료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그런데 서울 파리 왕복 항공료로 4,430여 만 원이 지급됐는가 하면 한 해 항공료만 2억 2천여 만 원에 달했던 적도 있었다.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항공료를 문의해봤다. 파리 출발해서 인천으로 왕복으로 하게 되시면 대한항공 탑승하시는 거는 1,182만 7,400원이고요. 에어프랑스 탑승하시는 편으로 하게 되시면 1,046만 3,900원입니다. 이 퍼스트 클래스는 뭐 가격 차이가 크게 없죠.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현재 서울시향의 주 거래 여행사에도 문의해봤다. 제가 에어프랑스 요금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1,050만 원이요. 1,050만 원. 대한항공 일정상 왕복은 1,185만 원 정도 되세요. 이게 이제 아이티켓 이때 이거 아이티켓 말고 그 카드 영수증이나 뭐 다른 뭐 보딩 패스나 그런 건 없었나요? 이 서류로 봐서는 그 인보이스하고 요 증빙자를 청구해서 돈이 지급이 된 거거든요. 네. 요 금액이 그대로 나간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제주의 한 여행사를 찾아갔다. 정 감독은 2011년 3월 이곳에서 왕복 항공권 두 매를 4,100만 원에 구입했다. 발권을 원해서 서울시향은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은 전자 티켓을 근거로 4,100여 만 원을 정 감독에게 지급했다. 더구나 정 감독의 차량 운행 일지상 정 감독이 입국을 한 것은 맞지만 날짜는 3월 6일 입국으로 티켓상의 3월 7일과는 달랐다. 보통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이잖아요. 네.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집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대한 게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일단 인보이스하고 뒤에 이제 여행사에서 끌어준 그 자료가 정확하니까 뭐 곳곳 이렇게 뭐 의심하고 뭐 돈을 내보내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시향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돈은 항공료뿐이 아니다. 장정숙 전 서울시 의원은 정명훈 감독 측이 부당하게 이용한 호텔 숙박료를 밝혀내기도 했었다. 그럼 이게 계약서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정명훈 감독의 최고급 호텔비로 2007년과 2008년에 4천만 원 가까이 지급하였습니다. 장 전 의원은 당시 서울시향 대표에게 왜 호텔 숙박료를 지급했는지 물었다고 한다. 왜 계약서에도 없는 호텔비를 지출하냐 그랬더니 김주호 대표와 안승일 국장이랑 와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정명훈 감독이 집이 없으시대요. 어? 집이 없으셔서 숙식을 호텔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2008년 8월 9일에서 14일까지 엿새간의 숙박료는 430여만 원. 그런데 차량 운행 일지상 그 기간 정 감독은 호텔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오시라 그랬어요. 제 방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들이밀었죠. 어? 보니까 구기동이 집이구만 그랬더니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요. 아, 금방 말을 바꾸는 거야. 1초도 안 걸려서. 아, 집수리 때문에 그랬대요. 네? 그러면 뭐 집수리를 뭐 2007년도에도 하고 뭐 8년도에도 하고 뭐 번번이 합니까? 서울시향에 청구된 숙박료 영수증 가운데는 아들 명의의 것도 있었다. 계약서에 당연히 없는 겁니다. 없는 거니까 본인이 써도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 감독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쓴 것까지를 다 지금 지불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요구를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거를 아무 뭐라 그럴까요? 걸림장치 없이 그동안은 그 서울시향의 대표들이 해왔다는 거잖아요. 서울시 의회의 지적에 따라 정명훈 감독은 호텔 숙박료 총 3,900여만 원을 반납했다. 막말 성희롱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 논란 직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의 사조직처럼 운영된다며 성토했었습니다. 당시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정명훈 감독을 이용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박현정 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고민 끝에 박현정 전 대표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시 특별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만났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 이제 완전 매장당해서 더 이상 언급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완전히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여자가 또 저거 왜 무덤에서 또 나와갖고 뭐 안 그래도 뭐 뻔뻔하다 그러고. 2012년 이후 1년여 서울시향 대표는 공석이었다. 정명훈 감독과 서울시가 대표 선임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정 감독 측근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새 사장이 오는 것 때문에 제가 또 사장님 오는 거에 제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 선생님이 원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을 저도 추천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들여 준 거예요. 정 감독과 서울시의 줄다리기 끝에 삼성 출신의 박현정 씨가 낙점됐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현정 전 대표는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직원들과 충돌했다. 그냥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자기는 새롭게 이런 기관을 한번 새롭게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과욕이 있었던 거예요. 얘한테. 예를 들면 뭐 그 프린트 하는 거 저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그거 틀리면 글자 한자 틀리면 자기가 밤을 새서 저기 프린트 하는데 직접 가서 난리치고 뭐 하나하나 팀팀마다 다 샅샅이지고 뭐 난리치고 한 가지 사건이 터지면 한 달을 물고 늘어져서 매 회의에 새하단을 치고. 지난해 12월 직원들에 대한 막말 성희롱 논란이 일자 박현정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의 사조직처럼 운영된다며 성토했다. 규정도 무시하고 예살 전형도 예사를 생각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규정과 절차와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제가 갈등이 뭐 없을 수 없었겠죠. 박현정 전 대표는 일부 서울시향 직원들의 부적절한 일처리가 결국은 정 감독을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도 너무 여러 번 했어요. 니네가 감독님을 정말로 위한다면 감독님이 자꾸 규정 위반하게 그냥 선 어기고 나가시게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진짜 여러 번 했어요. 네. 그건 진정으로 감독님을 위한 게 아니다. 예. 솔직히 정 감독이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사무직인데도 그 디테일을 가면은 다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안 걸려? 막 이러고 하는데 네. 감독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2011년 부당 사용한 호텔비 4천여만 원을 반환했던 정 감독. 그런데 박 전 대표는
취임 직후 정 감독 측에서 또다시 호텔비 관련 문의를 해왔었다고 주장했다. 제가 작년 초에 왔을 때 당시 공연기획팀장하고 예술감독 비서가 저한테 와서 예술감독 사모님께서 집수리를 하는데 그동안 마에스트로가 가게 쉬어야 될 호텔비를 사무실에서 대줄 수 있느냐. 그게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집수리한다고 그 자기 집수리할 동안 가 있는 호텔비를 달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그랬더니 우리 비서님께서 저한테 아, 아직 결정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돈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박현정 전 대표가 말하는 정 감독의 보좌역 서울시장 백수현 과장을 만났다. 그거는 사실 물건입니다. 예. 그래서 호텔에 좀 그냥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면은 그리고 거주지가 일정치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땐 또 호텔에 계시고 어떨 땐 큰아드님 댁 계시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국하셔서 이제 호텔에 계실 예정이다라는 그런 거취에 대한 보고를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정명훈 감독의 피아노 리사이틀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박 전 대표와 백 과장의 주장은 엇갈린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감독은 대표 승인 없이 개인 영리 활동인 피아노 리사이틀을 열었다. 둘째 아들이 레코드 프로듀서인데 그 ECM에서 일해요. 그래갖고 오늘은 그 우리 손자 손녀들과 해서 한번 무슨 레코드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 그때부터 피아노 리사이틀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영리활동은 규정 위반이라 곤란합니다. 피아노 치고 싶으시면 시향 공연으로 하세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서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선음악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셔서 이제 그거 수용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그 영리 활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렇게 예, 건의는 하셨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승인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승인으로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 피아노 리사이틀을 포함 정 감독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 예정된 날짜에 리사이틀을 하지 못했고 기업 공연은 1월로 연기됐으며 통영 공연은 19일에서 13일로 변경됐다. 정병훈 감독이 해외에서 예정이 없던 객원 지휘를 맡으며 생긴 일이었다. 빈 국립 오페라단을 지휘하던 음악 감독이 갑자기 사임한 뒤 정 감독은 빈 오페라단의 연말 공연에 객원 지휘 요청을 수락했다. 꼭 갔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저희에게도 예술 감독님이 좋은 공연장에서 더 명성이 좋아지는 거는 저희한테도 좋은 걸 수 있고요. 물론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서울시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우리 동네 음악회를 일정 변경을 고수하는 범위에서는 검토해봐도 된다고 생각했었고 서울시향의 통영 공연은 원래 4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12월 19일로 연기됐었다. 그런데 이미 700여 장의 표가 판매된 19일 공연이 또다시 13일로 변경되면서 주최 측은 포스터도 다시 찍어야 했다. 문자 다 돌리고 혹시 모르니까 두세 번 연락했죠.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정명우 씨 파혹 아니냐. 정명우 씨니까 다 용서가 되는구나. 올 1월 달에 정명훈 예술감독이 미주 공연을 예를 들면서 미주 공연이 이미 홍보도 다 돼 있고 표도 어느 정도 팔렸는데 이걸 미주 공연을 허락하지 않는 거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별도로 그것을 못 가게 되면 우리 그 시향 그 완전히 차별하는 세계군에 그런 거 뭐 잘 오케스트라 잘 돼가고 그런 오케스트라 하는데 그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쓰고 덜 쓰고의 문제보다 어떤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 정립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되짚어보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뭐 돈은 엄마 더 주더라도
이런 걸 잡아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는 일들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그야말로 서울 시민을 위한 시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서울시향 정명훈 감독에겐 단원들을 뽑고 해쳐갈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조사 결과 그런 권한을 가진 정 감독이 단원들을 자신의 법인 관련 활동에 참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게다가 단원들 중 일부는 공연의 연주료를 정명훈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 미라클 오브 뮤직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향 정명훈 감독은 지휘료 등의 출연료 중 일부를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미라클 오브 뮤직, 일명 마음에 기부했다. PD수첩 취재 결과 최근 4년간의 기부 금액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정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기부하고 소득 공제를 받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 유토끼를 딴 데 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공제받는 건 누구도 뭐랄 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법인, 자기 자신이 설립한 법인, 또 그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 또 활동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법, 자기가 설립한 법인의 운영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출연하고 또 거기서 저 공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다소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셀프 기부라는 말을 뭐 간혹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정명훈 감독이 2009년에 설립한 미라클 오브 뮤직, 일명 마음은 음악을 통한 사회 환원이 목표라고 한다. 정 감독의 기부 내용을 확인하고자 마음 사무실을 찾아가 봤다. 그 마음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저희가 부지상으로는 거 알고 있는 게 없고요. 네. 저희 뭐 서명으로 부칙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서명으로 답변드릴게요. 우리는 파리에 있는 정 감독에게 기부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우리는 마음이 후원하고 있다고 알려진 부산 소년의 집을 찾아가 봤다. 이곳 학생들로 구성된 36년 역사의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는 각종 경연 대회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런데 현재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정민, 정명훈 감독의 아들이다. 정기 연주회는 그러면 우리 졸업생 지휘자가 하는 걸로 하고 그분이 중간중간 계속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실질적인 지휘자로 계세요. 2010년 2월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는 마음의 후원으로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다. 지휘는 아들 정민이 맡았다. 또 마음의 후원으로 정민 씨는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두 차례 일본 공연도 가졌다. 지난해 11월 마음은 자체 오케스트라인 마음 체인버를 결성했는데 그 지휘도 정민 씨가 맡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 의회에서 마음 문제가 거론됐다. 높이 평가하고 여기 보고 계신 자료는 정 감독의 개인 단체 두 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찬사 리스트들입니다. 서울시향의 살림살이에 협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체의 협찬에 더 주력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막내 아들이 지휘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 막내 아들이 거기에 지휘자로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라는 재단에 이렇게 기부 행위가 되고 또 거기를 계속해서 주력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도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세습이 되잖아요. 세습. 제작진은 정 감독이 지난 4년간 마음에 기부한 금액이 11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 특별조사 결과 정 감독은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도 받았다. 우리 정명훈 씨 같은 이렇게 고소득자들은 이제 저희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가정하면은요. 최고 세율이 현재 0.428, 42.8%이니까 11억 7천만 원에 42.8%를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5억 대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이른바 셀프 기부로 어떤 세금이 절감되는 금액은 약 5억 정도. 정명훈 씨의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확인을 요청했다. 개인 개인정보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노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아시겠지만 유명한 분인데 제가 말실수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향 단원들 중 일부도 맘에 연주료를 기부했다. 맘이 주최하고 정 감독이 지휘하는 APO, 즉 아시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에 참여한 서울시향 단원 중 일부가 출연료를 기부했다는 것. 참여 자체도 좀 그럴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휴가 때라서 저희 좀 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초청을 했는데 안 간다고 했다가 만약에 어쨌든 좀 눈치는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말로는 누가 기부했고 안 했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도 누가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시향 내에서. 서울시는 마음이 주최하는 APO 공연에 시향 단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정명훈 감독에게 단원 선정, 해촉 등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시향 규정엔 해마다 오디션을 통해 하위 성적자 5%를 해촉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앙상블이잖아요. 솔로가 아니라 앙상블인데 단원들은 그 오디션이란 것 때문에 1년 내내 오디션에 대해서 주눅들어 있어요. 그렇게 오래 있다가 나갈 때도 그냥 계약이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 나갈 때 그냥 조용히 그 다음 날부터 7월 1일부터 안 나오면 잘렸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아주 피가 마르죠. 정말 그 소리 하나에 그야말로 밥줄이 왔다 갔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정말 그 본인이 즐겁지 못한 연주를 하면 그것의 관객한테는 역시 마찬가지 즐겁지 않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비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향 측도 오디션과 관련한 단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다. 5% 강제 해촉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단 교향악단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감독님께서도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시스템만으로는 가는 거는 이제 임계점에 왔다라는 얘기는 종종 하셨었거든요. 예. 5% 해초. 그렇게 예. 2005년 재단법인 출범 당시 한꺼번에 40여 명이 해촉된 것을 포함 10년간 70여 명의 단원들이 서울시향을 떠났다. 정 감독 스스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지만 한 단원의 생각은 달랐다. 겉으로는 나도 이제 자르는 게 싫다 말은 하지만 실제 나서서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꼭 고쳐야겠다. 정명 선생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얘기를 한다든지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이건 꼭 고칩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고칠 수 있겠죠. 지난 1월 19일 서울시향의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정 감독은 파리로 떠났다. 똑같은 그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판단하실 때 일단 첫째 뷰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여태까지 잘해왔냐 못해왔냐.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첫째로 그거고 첫째로 마지막 그거예요. 1월 23일 서울시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정 감독과 재계약을 못할 정도의 중대 위법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정 감독이 이제 8가지 사항들을 뭐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단원들이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일반 공무원의 견조서 판단하는 것도 뭐 이런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술감독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 역할이라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 역시 충분히 합리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대표 진문태 행을 만나 박원순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어떤 대안이 될 만한 지휘자분을 고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합리적인 안이 마련돼서 양 당사 간의 의사합치가 되면 우선은 뭐 재계약을 뭐 하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성이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한 단원은 정 감독이 서울시장을 떠날까 두렵다고 했다. So we hope someday we have another great Korean conductor on Maestro's level. So until then, we're still trying to grow more. We're not, and what happens is if we go to, okay, Maestro 다음, we just 급하게 get another foreign conductor who's not of Maestro's level, then we're worried that our 발전 goes down. 이기적으로, we don't want that. We want to make great music. We want to represent Korea. 고국의 오케스트라를 세계에 내놓고 싶은 그의 꿈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임을 폄훼할 까닭도 없다. 그러나 지금 정명훈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음악적 성과가 아니다. 외국에서 정명훈 씨가 어쩌면 지금 받는 대우보다 더 받을지도 모르고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당신께서는 여기에 희생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억울한 생각을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행동을 조금 바람이긴 하지만요.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논란과 질문에 정명훈 감독은 음악 뒤로 숨어왔다. 믿기가 힘드실 거지만 저는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명훈 감독과 서울시향의 음악적 성과는 오직 그들의 힘만으로 이뤄낸 것은 아니다. 서울시향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스트로 정명훈 선생님이 귀 빠지신다. 게다가 환갑입니다. 지난 10년 서울시향에 지원된 세금만 약 1,000억 원이다. 우리 서울시향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는 부득이 우리가 많이 자라고 있고 계속 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거가 이제 저는 음악이나 계속하겠습니다. 말은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음악만을 위해 살아온 정명훈의 60년. 그 음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명훈 감독은 세상의 질문에 답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취재를 시작한 이후 정명훈 감독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정 감독이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우선 서울시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정명훈 감독은 그 경위야 어찌됐건 사회적 소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장을 사랑해주는 분들께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나의 조국, 우리나라의 오케스트라를 위해 어떻게든 쏟아붓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대안을 찾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더불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해왔습니다. 정명훈 감독과 서울시향의 음악적 성과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거장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불투명한 비용 집행에 대한 의혹 또한 해소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